들리는데, 이건 정말 좀 충언인데, 제가 자한당을 최근에 보고 있으면은, 야, 저게, 저대로 두면 자한당이 망할 텐데, 저게 대선은 박근혜가 망치고, 지선은 홍준표가 망치고, 총선은 나경원이 망쳤다 소리를 나중에 듣게 될것 같다. 그래서 그 나경원 대표의 이 생각 없고 개념 없는 일종의 관종 정치, 이것이 자한당이 망하게 할 1등 공신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게 뭐 그런 개인적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포인트로는 그럼 다음 총선이 어떻게 될 거냐? 다음 총선의 시대 정신은 저는 국회다운 국회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촛불혁명이 사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국회다운 국회로 쟁점이 바뀌었다. 그래서 국민의 국회 정상화 요구는 결국은 자한당에 대한 심판으로 일단락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몇 가지 그 조금 세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40%뭐 중후반대에서 비교적 과거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동시기에 비교해 볼때 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급락을 안할 거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단순한 국정수행이 아니라 태도라든가 국정 안정감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기서 급히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게 총선에서 소위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해서 경제가 화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야당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경기 둔화가 야당의 호재가 안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 기간 예상이 됩니다. 이게 주로 구조적이고 대외적 요인입니다. 국제적인 성장률이 떨어지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우리 국내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주력 산업이 부진한데, 사실 이것은 이 정부 들어서서 썼던 경제 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이게 구조적이고 대외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포용 성장이라든가 확장 재정입니다. 적극 재정 또는 뭐 선제적인 뉴딜. 이것을 정부 여당이 취해 나갈 텐데, 야당이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대안 없는 발목 잡기나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를 호재로 만들기가 어렵다. 보통 야당이 경기의 둔화를 호재로 만드는 경우는 경제에 집중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때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경기 둔화 상황이 구조적이고 대외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을 하면서 저는 포용국가의 비전과 선제적인 재정정책이라든가 등을 과감히 펼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잘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언어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라는 공감의 언어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 것이,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여론조사나 또는 각종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 조사를 이렇게 잘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토도가 50%를 지속적으로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선호도하고 비토도의 이 종합함수, 그러니까 상호함수입니다. 내가 누구를 찍고 싶다라는 게 선호도고, 내가 누구를 절대 안 찍겠다 하는 게 이게 비토도인데, 선호도는 1등이 아닌데 비토도는 압도적인 1등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것도 50%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당신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심화가 되고 있고 저는 계속 심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